이분인가요? 맞습니다.
이용원 전장입니다. 네, 여보세요? 울산 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군기덕경이,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군기덕경 군기덕경입니다. 근무했던 지금은 어딘가요? 지금은 저 울산지방청 제1기동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올라갔어 지금. 승진아, 올해 초에 인사이동 있었죠? 그러니까요. 울산지방청 제1기동대에서 근무하시는 군기덕경이. 반갑습니다. 예예, 예, 그래요. 이제 경위니까 경감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말이 쓰는다는 시가 되는 거니까. 무슨까지 통제해서 엄청난 거. 그래요. 여기 두루두공단 TV의 한국교통방송이고요. 네, 저 검남원진 곽형사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저기 서울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박문준 경정이십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예. 예예. 현직 형사시고요. 예예. 오늘도 진행자로 이렇게 지금 나오신 그냥 뭐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니라 현직 경찰이시고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 권기덕 경위님 정말 큰일 하셨는데 그때 상황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시민의 호흡을 못 한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의견이 이제 결제를 하고 저는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만 기다려라, 우리가 최대한 빨리 가겠다 하고 이제 신속히 이제 출동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장차로 이제 출동하면서 국제일보에 신고 잠시 후 1탄입니다. 이어서 도착해보니 상황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도저히 뭐 119를 뭐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바로 돌아가시는 상황입니다. 병원도 이제 가까워서 저희가 이제 직접 기소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차차에 태워서 이동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순간의 차가의 판단이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우리 그래도 경찰관들도 이런 급상황을 많이 맞이하지만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딱 그 판단에서 기다리니 빨리 호소부터 하자. 판단이 엄청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골든아워, 뭐 골든타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죠. 그 어디 중국 여자분인가요 혹시 그분이? 예, 처음에는 저희가 뭐 한국인 여자입니다. 예예, 그렇죠. 비슷하지만 네, 수금 하기를 위해서 이제 여행 가방을 이제 몇 권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것을 보고 이제 아, 중국이 건강이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 저 나이대는 한 30대? 네, 30대 초중반에 30대다. 근데 왜 그랬대요? 정확한 상황은 저희가 병원을 지금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네네네, 아예 질병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는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네네. 아, 근데 여기서 또 두 번째 엄청나게 순간에 판단을 딱 잘하시게 나옵니다. 네네. 그 영상 보시면은 순찰차 뒷자리에서 막 심폐소생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와, 저도 참 익숙하지 않은데 아무리 교육받아도 익숙하지 않던데 우리 권경희님 바로 심폐소생술로 들어가셨어요. 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뭐 어떻게든 목숨을 살려서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할 겨를 게 없고 잠시 후 운전하셨던 사람은 누구예요? 한동안에? 아, 저희 같이 공부를 했던 최철호 교장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분이 또 도와주셨지? 예. 저희 뭐 제 혼자 잘한 게 아니고 아침에 뭐 최철호 전화해서 최철호 예, 예. 신속히 운전을 해서 뭐 병원에 할 수 있어서 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옆에 그 사람 옆에 뭐 보호자 누구는 없었고요. 아, 예, 없었습니다. 예, 저희 경찰.